벌써 2014년도의 마지막 주말이 다가왔습니다. 아마 어떤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아쉽기만 하실 텐데요.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마무리겠죠.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 제대로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이번 주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? 이번 주말이 제 생일이라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가고자 했던 학교도 가고 사귀고자 했던 친구들도 잘 사귀고 올 1년에 인풋과 많은 것을 얻어서 좋은 한 해였습니다.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영화 보러 가요. 제가 평소에 가족이랑 많이 못 있었거든요. 일하고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었던 일도 얘기하고 막 풀 것도 풀고 이러면서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. 네, 2014년도가 여러분들에겐 어떤 한 해였나요? 네, 좀 힘든 한 해였습니다.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수능 공부도 하면서 또 학교 생활도 하려니까 많이 힘들었고 크리스마스를 기대했는데 또 홀로 좀 외롭게 지냈고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나타나서 좀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좀 쉬면서 후회했던 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서 지낼 예정이고요. 저는 이제 졸업이라서요. 취업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자격증 같은 거 좀 따고 준비하려고. 이제 나이 40이 넘어가니까 1년이 지나가는 게 좀 아쉬운 게 너무 많고요. 지난 9월이 저희 10주년이었고요. 또 뭐 의미 있게 보낸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10년을 잘 살았다는 그런 만족감이 있습니다. 올해가 결혼 10주년이었는데 10년 동안 아이들 잘 키워서 건강하게 잘 키워서 너무 고맙고요. 그다음에 앞으로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해요. 이번 주말에요. 여행 가요. 되게 좋고 마지막 주말이다 보니까 되게 보람직한 것 같아요. 한 달에 한 번 놀이동산을 가거나 뭐 당연히 가족 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그리고 올 한 해 잘 했는지 어땠는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, 아버님이 이제 80 넘기셨는데 항상 건강하셨으면 하는 게 내년 소원입니다. 네. 아버님 내년에도 우리 가족 모두 다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요. 아버님 사랑해요. 모처럼 여섯 식구가 모여서 즐거운 한 해 마감을 하고 싶네요. 식구들 모두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저희 남편이 애들 넷을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있거든요. 저희 남편 이번 한 해도 건강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안 좋은 일도 많고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그냥 살아만 있고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. 아마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년을 위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신다면 올해를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